지금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카메라, 그두개 달린 카메라, 내시경 카메라가 지금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 테스트 중인데, 현재 이거는 이제 이건 150mm 배관이고, 150mm 배관 저 안에 그 글씨라든가 캐스트 할수 있는 것들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정면에 카메라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측면에 카메라가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어요, 카메라가. 자, 녹화는 별도로 한번 뜨고요. 자, 이 화질이, 우리 그 AHD 카메라 화질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CCTV 카메라가 그 41만 화소 그렇게 됐었는데, 요즘은 그 FHD 가기 전에 그 AHD 카메라 화질이라고 해서 200만 화소입니다. 200만 화소. 완전 디지털 가기 이전에 아날로그와 좀 디지털의 합성 그 화소급이죠. 그래서 요즘은 AHD라고 합니다. AHD. 그래서 일단 150mm 배관에 쭉 지금 넣어볼게요. 넣으면 자, 화질을 한번 비교해볼게요. 배관이 요 배관입니다. 이 배관. 저기 이렇게 정면 카메라 보고 지금 들어가는 중이고요. 정면입니다. 200만 화소로 화질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색깔도 그대로 전달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카메라의 장점이 뭐냐면, 그 하수구 배관에 누수가 됐을 때, 그 실금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금이 가가지고 이제 그 배관 누수가 되는 경우, 그 검사를 가끔 하게 되는데, 그 정면에서 누수되는 경우 배관이 깨질 리는 없고, 그 측면에서 이제 배관이 금이 갔을 경우를 그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를 금이 갔게끔 머리카락을 붙여놨어요. 머리카락을 이 테이프로. 근데 정면에서 볼 때는 전혀 지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요런 때 써먹기 위한 측면 카메라를 전환, 영상 전환을 해주면, 이렇게 측면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쭉 넣어볼게요. 아,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머리카락, 사람 머리카락, 흰머리. 이게 금간 것처럼 이게 보이는 겁니다. 요런 때,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측면 카메라 기능. 보시면 정면에서 볼 때는 요 부위인데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실금이 갔는지 누수 여부를. 그럴 때 측면 카메라를 돌려서 쑥 내시경 검사를 하면 이렇게 검정색 머리카락, 하얀색 머리카락, 이런 실금이 간 누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측면을 검사할 수가 있고, 이제 카메라를 한번 헤드를 빼볼게요. 카메라. 150mm 배관 촬영입니다. 150mm. 카메라 헤드를 빼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이드 보시면 이게 125인데 이건 150짜리고 이게 125예요. 그래서 125cm 가이드 보시면 정면에 이렇게 카메라 헤드가 하나 있고 측면에 위에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측면을 보고 싶을 때는 돌려주면 이렇게 측면 촬영이 됩니다. 다시 정면 촬영하고 싶으면 정면 돌려주고. 가격 대비 상당히 좀 기능이 상당히 좀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하고 화질은 그렇고 모니터는 7인치. 7인치의 배터리. 그리고 케이블은 40m, 50m 선택형. 충전기. 그리고 가방. 가방 이렇게 됐습니다.